Art and English Leadership Education Program. This is Hyun Kim. Kim.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Art Playground라는 교재는요. 저희 교재가 이렇게 6 레벨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총 한 레벨에 한 레벨에 세 권씩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68, 그래서 총 18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이 책을 출판할 때 저의 모습인데요. 꽤 오래됐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 교수님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커리큘럼이 완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카고 미대 교수진과 함께 이 책을 개발했기 때문에 시카고 미대의 총장님으로부터 추천의 글도 받기도 했습니다. 총장님께서 당연히 좋은 말씀을 써주시겠지만 정말 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아이들에게 정말 흥미를 끌 수 있는 정말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뛰어난 교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시카고 미대에 또 학장님으로 계신 마이크 밀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그분 또한 이 교과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많이 옆에서 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재인지를 추천서를 잘 써주셨죠. 저희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홈스쿨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교재는 진짜 자택 학습에서 할 수 있는 홈스쿨링의 6살짜리 자기 아이를 정말 지도하는데 정말 너무 훌륭한 책이었다. 아트키도가 이런 정말 값진 책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반가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미국에서 이런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런 책을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도경에 미국 덴버에서 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보인 장소입니다. 보시면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이라고 입구에 이런 푯말이 있는데요. 미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될 협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트 에듀케이션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이고요. 이 협회가 운영하는 어소시에이션의 컨벤션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미국 각 주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육학자들, 아동미술교육학자들이 초등부터 대학교까지 미술교육을 맡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선보이고 토론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전세계 교육의 장이 됩니다. 또한 아트 어소시에이션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교육을 선도하는 곳은 LA에 있는 게티 뮤지엄이며 그 게티 뮤지엄에서는 게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게티 센터에서 전 세계에 아동미술 연구를 1950년부터 정부를 보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또 여기는 저희가 미국 뉴욕에서 저희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보인 기회가 되어서 정말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영어로 된 미술 교재가 전 세계에 좋은 교재로 입증을 받았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교재들을 많이 선보여서 교육기관에 몸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0년도에 한겨레 신문에 저희 영어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사화했던
장면인데요. 이때 한참 이제 영어로 미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입니다. 의사소통 수단으로 미술 표현 활동을 통하여 영어 어휘력 향상을 시켜 나간다. 단계적으로 미술 교육 어린이들의 관찰력, 표현력, 창의력, 응용력을 키워간다. 자아 표현을 함으로써 개성 함량, 감정 표출,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한다. 시 지각 훈련을 통한 미적 감각을 효과적으로 개발한다. 자아운해의 균형 잡힌 발달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간성을 개발한다. 개성과 창의 속에 질서의식을 함양한다. 아름다움의 즐거움 등 감정 표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술 활동과 영어 활동을 통해서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미술 교육을 통해 No.1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No.2 체계적인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며 No.3 창의적인 인재와 감성 발달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어 미술 교육의 목표는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서 의사소통 수단인 미술 활동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자신의 그림을 소재로 교사와 대화함으로써 영어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고 영어 어휘력 향상, 회화 구사력을 증대시키는 게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미술 교육, 미적 안목 육성과 창의성 개발, 그리기 만들기 색종이 접기 미술사를 통한 다양한 미술 활동 경험을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감성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체계적인 지도 과정과 충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미술 교육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술 교육을 통해서 감정 지능이 자라게 되는데 기법이나 재료보다는 직접 경험한 것에서 느낌을 구체화하고 자기 감정을 분명하게 하여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의 감정 표현 및 이해하는 데 능력을 키우고 No.4 개인의 잠재 능력과 적성을 발견하여 개발할 수 있음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교재의 구성은 드로잉이 13 units, crafts 2 units, 우르가미 2 units, art history 1 units. So total 18 units. 보시다시피 드로잉 단어는 그 창조적인 행위의 맨 시작이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작품으로 나타낸 것이고 어린이들의 단계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서 연필이나 사인펜 드로잉 작업을 하고 크레파스나 색연필 물감 더 나아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페인팅 작업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드로잉 과정으로 해서 13 units가 한 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앞면에는 어린이 작품, 그 다음에 뒷면에는 티지나 선생님들이 참고할, 애들이나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실어져 있습니다. 위와 동일한 앞면은 학생들, 뒷면은 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트 히스토리가 포함된 드로잉으로서 또 아이들이 재밌는 또 작업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크랩스는 두 단원이 들어가 있는데 만들기를 하면서 손의 협응력을 추적하고 입체적인 작품을 창조하는 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이 이제 다국적 시대에 살다 보니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정해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단원 같은 경우에는 Saint Patrick Day라고 뭐 아일랜드의 그런 그 홀리데이죠. 그런 이벤트를 함으로써 다양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그것 또한 이스터데이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그 이스터데이 행사를 할 때 아이들이 버니햇을 많이 쓰잖아요. 또 버니햇이나 버니 가방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진 그 컬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크라프트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만들기 과정인데요. 만들기 과정인데 이것도 뭐 아메리칸 인디언의 티피라는 단원이죠. 그런 단원을 뭐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단원. 이 만들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백색 찰흙에다가 노란 물감을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3D 작품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재에 포함돼서 차흙이죠. 흰 차흙을 포함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제 오리가미 섹션으로서 오리가미는 두 단이 들어있는데 뭐 스토리텔링을 포함되어 있는 뭐 재밌는 오리가미 섹션이 지금 돼지 삼형제 주제가 나오고요. 여기는 감나무를 표현하는 색종이 접기가 나오듯이 이렇게 한 권에 두 단원이 색종이 접기를 포함한 그리기 표현입니다. 이것 또한 색종이 접기죠. 단원도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는 색종이 접기로 해서 이제 그림 표현을 할수 있는 단원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아트 히스토리인데 각 권에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이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화가나 그 화가의 작품을 그대로 재창조해보는 단원이라서 그 아이들이 총체적인 사고력과 이해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아트 히스토리 작품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 엔시언 타임 피리어들의 케이브 월 페인팅이라고 해서 알타미라 동굴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찰흙을 이용해서 벽에 거친 그런 표면을 만들고 그 표면 위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되 그 시대에 그 동굴에 나타나 있던 그런 동물들이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를 잘 재현해서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웬디 와울의 작품인데 이것도 아트 히스토리 부분이죠. 마티스의 셀프포트릿인데 마티스가 이제 화면을 네 개로 분할해서 이제 그 자화상을 그리는 작품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이들이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아트 히스토리 단원입니다. 또 여기는 보면 크래프트 부분인데요. 크래프트 단원을 6단계로 나눠서 각 C, 0 이런 단원에는 12개의 그런 단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클릭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트키도 사이트에 가시면 이 안에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6단계가 있는 크래프트 키즈의 C0입니다. 그래서 C0에는 각 단계에는 12가지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12가지 유닛이 들어있고요. C0-1은 우리나라 학기로 말하면 3월달이죠. 3월부터 시작하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CA 단계입니다. CA-1부터 시작해서 Squeaky Frog부터 시작해서 CA-12, 엘리게이터까지 12 단원이 들어있고요. 각 단원은 뭐한 달에 한 유니트를 쓴다고 생각하고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CA-10이 지금 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12월 용입니다. 보시다시피 CA입니다. CA. 그래서 CA-1부터 CA-12까지 12 유닛이 들어있고요. 3월달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해수로 시작되는 것부터 스노우맨까지 계절별로 한 달에 한 개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크래프트는 C,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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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C, E 이래서 총 6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키도 사이트나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체 단원을 다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Monthly Supply라고 해서 저희가 그리기 만들기 3단계로
그 매달마다 한 달의 주제를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저희는 Monthly Supply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그 사이트로 들어가면 클릭이 돼서 이 단원 안에 있는 컨텐츠를 다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무엇을 가르칠지 주제를 다그 안에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이들 연령별에 따라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교재입니다. 앞전에 보여드린 거는 스텝 1의 1학기용이고요. 여기는 September부터 시작하죠. September, October 이렇게 해서. 그래서 스텝 1-02라고 해서 저희는 2학기용입니다. 계절별로. 그래서 이 monthly supply는 보시다시피 첫째 주에는 거의 그리기, 두 번째 주에는 week 2에는 보면 다 이렇게 만들기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주에는 다시 그리기, 네 번째 주에는 week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한 달에 지금 네 개, week 1, week 2, week 3, week 4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12월 달이니까 12월 달 지금 만약에 계절 지금 오늘의 달력이 3월이라 이러면은 3월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그 monthly supplier라고 해서 지금 week 1, week 2, week 3, week 4로 나눠져 있는 이 교재는 전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지금 레벨 1을 보여드렸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사이트나 그 다음에 아트키도 사이트 artkiddo.co.kr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전단어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